말씀의 힘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키르산에 가서 거기서도 이제 중앙 그 기독교 중앙아시아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그런 아 그 같은 그 파송 단체하고도 이제 협약이 돼서 그 같은 일을 하다가 애만 썼어요. 거기 모슬렘 국가라 계속 이 통제가 심하고 그래가지고 뭐 한쪽으로 가리키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는 많은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인가받고 뭐 그런 데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들은 뭐 지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필리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옮겨서 그쪽에서도 또 신학 교육을 또 계속 해오면서 지금 졸업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은 한 20명 정도. 그 당시 현재 재학생도 한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회자 재교육이 또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 신학생들에 대한 숫자는 이제 많이 없고요. 목회자들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목회자들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보다도 거긴 부족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데리고 이 중에서 조금 역량이 좀 약간 지도력이 있다 싶으면은 한 대충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맡겨요. 정규교육 시킬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세미나 몇 번 참고시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업적을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보강시켜 가지고 이렇게 정규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그 일을 좀 또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오늘 본 말씀에 기초해서 이 사람들은 이 선교지에 제가 지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이 선교지의 상황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 그동안 많이 해서 선교사들을 잘 만나면 이들의 기대는 뭔가 어떤 그 혜택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가시적인 것들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다라는 것보다는 그 물질과 또한 그 선교사님들 따라가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현상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신학교 와서 좀 하나님을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까 이것이 저의 총이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이들의 어떤 사명감을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여기 그와 같은 이제 마음에 이제 니들을 느끼면서 이제 그와 같은 내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필리핀의 그 가톨릭이 대부분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사람들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적인 뭐를 함으로써 어떤 의를 찾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구원을까지도 생각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로가 그것이 우리한테는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가 하는 것도 또 마음에 또 있고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까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과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거를 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 어떻게 택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참 여기에 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사도행전 그 9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이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율법학자로서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을 했죠.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고 그야말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아주 극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 같은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그 당시 사울은 율법 학자이면서 더군다나 또 관원이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충분한 그와 같은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상당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한 데는 찾아가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도로 이렇게 확 돌변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됐을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을 그 이 성품을 보게 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돌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의 뭐 부모가 그의 선생이 그렇게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확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빛을 보면서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fell down 무릎을 꿇고 이제 넘어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굉장히 놀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그와 같은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그건 이제 3일 동안 이제 내가 앞으로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될 거다 라고 해서 물론 나중에 아나니아가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체험으로 간 다음부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점프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갈라디아로 가, 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제 머물렀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뭐 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가 과연 누군가? 이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고 이적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아주 그냥 그냥 안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의 내가 예수라는 그 체험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아, 그 주여 누구시니까 자기가 이제 주라고 불렀잖아요.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사실이 아 내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그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인가? 굉장히 고민이 혼란이 됐던 거죠.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에 사도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이 그야말로 모세 율법과 선자의 근래 능통한 그야말로 이 구약에 능통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알고 있던 이 귀한 것들이 전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자의 예언의 글들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부분도 연결되니까 아 이제는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로 이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힘이잖아요. 그 단순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어떤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좋은 체험인데 그렇게 듣든 어쨌든 나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무슨 충격을 받았든 어쨌든 하나님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서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그런 불을 받은 뭐 그 같은 걸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사울이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체험인데 하나님 체험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그 체험은 너무나도 참 소중한 건데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베니인 목사님 이 저 그 텔레비전으로 그분 사역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스타디움에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분 사역에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어떤 뭐 그걸 이제 그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뭐 비행기 타고 막 온다고 그래요. 한국에도 그 전에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집에 있으면은 집사님 바지 꾸와 이런다고요. 뭐냐면 뭐 넘어진다는 얘기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베니 목사님 그 제가 봤을 때 그분 한 메시지를 한 굉장히 짧게 하더라고요. 한 10분도 안 돼. 조금 하다가 청바지 입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 쭉 나가니까 뒤에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 딱 서. 그런데 이러고 하니까 쫙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넘어져요.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걸 보면서 각 사람의 이제 생각이 다르겠죠. 저게 뭘까? 저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 그것은 어쨌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람이 각자 체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중에 얘기 들으면 그 자기는 넘어질 필요가 없었는데 넘어지기 싫었는데 옆에 사람이 넘어지니까 자기도 그냥 넘어졌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왜냐면 혼자 그 서 있으면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넘어졌는데 아 혼자만 서 있으면 우리 말도 멋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다가 이제 뭐 그러다 나중에 또 다른 은혜도 체험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 과연 누구신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것을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이게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 보이는 물질만 따라가고 사람만 따라가고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공부를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 체험할 수도 있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콜린 파월 그 미 합참의장 했던 그 흑인 있잖아요. 그분은 그전에 그 다이제스트에 그 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릴 때에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그 합참의장까지 올라갑니까? 마이너리 들어서. 그런데 그분은 어릴 때 자기 그 얘기를 그 썼더라고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집이 어려워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같아요. 그럼 학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런 데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무 바닥인데 그 자기 친구랑 1층, 2층 있었나 봐요. 자기 친구는 2층에 올라가고 이 파월은 밑에서 이제 되게 깨끗하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에 되게 이제 이렇게 뭐 휴지나 떨어진 거 있으면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다 놓고 이 쓰레기를 갖다 비닐을 갖다 밖에다 버리고 가면 이제 자기네 끓이래 그치래요. 근데 한 가지 더 규칙은 이 몹을 해야 되나 이게 이걸 한번 이제 기름 관리를 한번 더 해줘야 되나 봐요. 근데 2층에는 뭐 거두면 이제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가나 봐. 이제 그래야죠. 그럼 발차 끈다고 내려가지고 파월 야 가자가 아니 나 이거 해야 돼 야 그 뭐 깨끗한데 뭐 그래 너 먼저 가 나 이거 마저 하고 갈게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이제 마법하는 거야. 뭐 하나 거의 표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묻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Someone watches me. 어릴 때 그래요. 아 아무도 없는데 Someone이 어딨어요. 어릴 때부터 이미 그 10년 가운데 그분이 참 지켜보신 데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자기 삶을 그냥 그렇게 성실하게 이끌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그냥 그 계속 라이드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끝나면 데려가고. 근데 우리가 지켜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기 초신 자기가 해나간다는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사람의 힘으로 갖다가 이렇게 제도로 욕을라고 하고 뭐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 아들에 관한 육신으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제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라 이거죠. 이 약속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서도 4장에 오게 되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차 그러는 걸 자기 모두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구나.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 쭉 이렇게 약속,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어져 가는 것을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아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진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제가 전북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그 전임 교수를 하면서 성경 해설 통독 세미나라는 것을 매 방학 때마다 한 4박 5일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했어요. 금요일 오전까지 하고 이제 마치고 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한 5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에는 한 근 10시까지 가도록 한 9시면 이제 마치는데 한 10시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성경 66권을 전부 해설을 하면서 이걸 전부 다 읽어나가니까요. 통독이니까. 근데 아주 상당히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이 이제 사상 가운데 쫙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갖다 쫙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제 올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이 올라왔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니까 거기에 각자가 이렇게 올라타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아, 내가 현재 어디에 와 있구나. 각각 자기의 어떤 이상과 목적이 그 성품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주권 앞에는 다 그에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진행해 나가니까 상당히 사모하면서 이제 그 해설 세미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7년째 됐을 거예요. 한 14회째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그 기도원에 항상 가서 좀 기도 좀 많이 소진돼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돼가지고 이제 온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때 그 14회째 끝나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전에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아니면 강의를 뭐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고.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건 그냥 더없는 이제 그냥 완전히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또 새로운 체험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저에게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냥 아, 하나님께서 왜 저를 갖다가 신학계에 보내셨는지 그때 그 의미를 이제 팍 깨닫게 됐어요. 이걸 이와 같은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될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은혜가 뭔지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왔는지도 알아요.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은 성경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왔던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니까 이것이 제게 또 제가 강조를 하니까 강조하면서 먼저 제 어를 치잖아요. 얼굴을 나니까. 그러면서 제가 먼저 큰 은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가 돼서 참 그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하면서 그와 같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아 그 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의실에서 어떤 은사자도 그것도 신학계 본 은사자들도 많이들 모여요.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제가 이렇게 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참 재미있게 이렇게 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렇게 그와 같은 체험을 하고 해서는 결국 말씀의 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르칠 때마다 저의 이 신학교에서 이 초점이 어떻게 하면 그 은혜 가운데로 이 사람들을 이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 강의 듣는 분들이 그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다못해 그 어려운 그 신학 원강 영어로 원서된 거를 공부하더라도 그렇고 히브리어나 또 기본 또 헬라어 또 이런 것도 제가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중에 교수 평가 보게 되면 이 점수가 참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냐면 딱딱한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하고
그냥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라어를 열심히 하십시오, 히브리어를 열심히 하십시오 하게 되니까 말없이 그냥 따라와서 또 이렇게 점수를 받게끔 또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하고 그 교수를 하고 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결국 약속 가운데 오신 것과 또 부활의 소망까지도 부활에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나중에 그의 그 서신에 보게 되면 저절로 나와 있잖아요. 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서야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자세를 갖고 나오면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말씀이 꿀같은 말씀이 되게 되고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꿀 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힘이지 누가 뭐 잔소리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많이 반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거되고 내게 책망하시고 그야말로 내게 방향 제시가 이렇게 끌고 나가시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